안녕하세요.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농토부 강사 이상용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열심히 올리시다 보면 언젠가는 수익 창출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누구라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수익 창출을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하고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과 애드센스 계정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PIN번호를 입력해서 유튜브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는 기능을 재현해 볼수 있는 이런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캡처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사용해 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순서가 조금 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입하고 설정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유튜브 프로필 사진 채널 아이콘 누르시고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죠. 왼쪽에 보시면 수익 창출이라고 있죠? 이쪽 눌러 보겠습니다. 수익 창출과 관련된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볼까요? 자세히 알아보기 눌러 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가 수익 창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얘기는 하는 거고요. 줄여서 YPP라고 합니다. YPP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잠깐 읽어볼까요? 유튜브 수익 창출 정책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국가나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대한민국은 YPP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최근 12개월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구독자 수가 1,000명을 초과해야 된다.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애드센스 계정은 한 개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승인받은 애드센스 계정이 있다면 그 계정을 사용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한 개의 애드센스 계정에 채널은 원하는 만큼 연결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개의 채널을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 애드센스 계정이 없는 경우는 화면 안내에 따라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드센스 계정을 신청을 하면요, 검토를 받습니다. 뭘 검토를 받냐면 유튜브가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YPP 참여가 승인된 경우도 있지만은 거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시간을 약간 절약을 하시려면 1,000명 또는 4,000시간이 되기 전에 애드센스 계정을 만들어 놓는 것도 조금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6개월 이상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수익 창출을 사용 중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12개월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이 뭘까요? 아래쪽에 가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FAQ에 가보시면 답이 있는데요. 이쪽을 눌러볼까요?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으로 포함되는 경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공개로 설정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동영상에서 발생한 시청 시간은 포함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공개를 해놓은 동영상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부 공개를 해놓은 동영상, 삭제된 동영상, 광고 캠페인, 이런 동영상은 YPP 기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유튜브 수익 창출 설명에 앞서서 꼭 강조드려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유튜브 수익 창출 관련된 절차는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절차를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유튜브 스튜디오의 수익 창출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자나 공개 동영상 시청 시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쪽 화면도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자격 조건이 구비가 되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단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단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YPP의 약관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죠. 쭉 읽어보시고 약관 동의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1단계 완료. 자, 2단계에 시작 누르셔야 되겠죠. 애드센스 계정이 없는 경우하고 애드센스 계정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조금 절차가 틀립니다. 먼저 애드센스 계정이 없는 경우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인 인증창에 나오면 계속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탭한 다음에 지정해준 숫자를 탭해서 계속 누르시면 되겠죠. 이제 애드센스로 연결을 하는 단계입니다. 계속 누르시고요. 여기에 웹사이트 URL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채널의 인터넷 주소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URL이죠.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냐고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유튜브 들어가시고요. 프로필 사진 채널 아이콘 누르시면 내 채널 나오죠. 내 채널 눌러보세요. 여기서 주소창에 보여지는 이 주소가 내 유튜브 채널의 주소입니다. 이걸 카피해가지고 아까 그쪽 화면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웹사이트 주소에 내 채널의 인터넷 주소 URL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드센스 최대한 활용하기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국가선택 대한민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약관 검토 동의가 있죠. 동의 체크하시고 계정 만들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광고 게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뭐 운영자가 따로 할 필요 없다. 알아서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간편하게 관리를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시작하기 누르지 마시고 여기 화살표 눌러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작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세부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계정 유형 입력하시고요. 자, 이름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잘 넣으셔야 됩니다. 애드센스가 핀 번호를 보내는 주소이기도 하고요. 중요하니까요. 주소는 꼼꼼하게 잘 넣으셔야 됩니다. 자, 성함, 우편번호, 전화번호 정확하게 넣으셔야 되겠죠. 다 넣으셨으면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호스트로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연결이 잘 안되면 리디렉션을 누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2단계가 완료가 된 거고요. 진행 중 이렇게 나오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완료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됐는데요. 채널에 따라서 또는 유튜브의 상황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따로 하실 게 없습니다. 2단계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검토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있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볼까요? 예, 기존 계정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계속 누르셔야 되겠죠? 역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똑같이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날아오고요. 메시지에서 예, 한 다음에 지정한 숫자를 탭하시고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드센스로 연결을 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소하고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핀번호가 이쪽 주소로 날아오기 때문에 확인 잘 해보셔야 되겠죠? 예, 웹사이트 주소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연결을 할 거냐 물어보죠. 연결 수락 누르시면 되겠죠? 이때도 웹사이트가 정확한지, 내 채널 주소가 정확한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예, 조금 전에 그 채널과 애드센스가 연결이 되면 이렇게 2단계가 완료가 된 거고요. 진행 중이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2단계가 완료가 되면 3단계는 자동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진행 중으로요. 역시 3단계는 따로 하실 거 없고요. 자동으로 검토를 받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채널에 따라서 3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단계가 완료가 되면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 상단에 승인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수익 창출 환경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화면 캡처를 뜨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때 우측 상단에 있는 그 메시지 쪽을 누르시면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내 채널에 기존 동영상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거냐 물어보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모든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은 광고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이쪽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 환경 설정은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면 짜잔 하고 동영상에 이런 달러 표시가 붙습니다. 수익 창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한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유튜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저촉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분석적으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추정 수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수익의 계산은 여러분 동영상에 붙은 광고를 시청자가 얼마나 봐주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구글 애드센스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지급이 보류 중입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핀번호를 입력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드센스에서 핀번호를 보내면 이쪽 할 일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 핀번호를 보내는 건내 수익이 10달러가 넘었을 때 보내게 되고요. 언제 우편으로 핀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도착하기까지는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발송된 핀을 입력해서 주소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핀번호가 국제 우편으로 올 겁니다. 이 핀번호가 도착을 하면요. 확인 눌러서 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핀번호를 여기 입력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핀번호를 입력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고요. 유튜브에서 창출된 수익이 100달러가 넘었을 때, 그달의 수익이 다음 달 중순 정도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멋진 영상 만드셔서 더 많은 수익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하고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과 애드센스 계정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핀번호를 입력해서 유튜브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여러분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